개를 알려줄 건데 야, 말이 100개지 하나당 막 3개 4개 5개 많게는 막 7개 8개까지 같은 뜻으로 쓸수 있는 단어들을 모조리 모아놨기 때문에 진짜 이거 정말 꿀팁이라는 거 이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쉿. 비밀이디 얘들아 안녕 별님이 얼른 와 얘들아 스미랑 오늘은 펄세븐 공부를 해볼 거야. 그 Part 3랑 Part 4 관련돼가지고 고득점 받기 위한 피러프레이징 정리해 준거 계속 귀에 정말 피가 날 때까지 듣고 있는 거맞지 오늘은 이제 Part 7 들어갈 건데 야 이게 또 쌤이 그냥 준비한 게 아니야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 놨어 왜? Part 7에서 잘 나오는 패러프레이징들 있잖아 명동형부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해서 일탄에서는 명사동 명동이니까 명사동사 이야기해줄 거고 그리고 2탄에서는 형용사 부사를 언급을 해줄 거야 이렇게 해서 총2탄으로 벌써 뭉 쪽에서 들어갈 건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냐 첫 번째 일단 쌤이 설명을 쫙 해줄게 설명을 들으면서 단어 공부하면 훨씬 잘 들리잖아 그지? 그러니까 쌤이랑 먼저 같이 가자 그리고 난 다음에 원어민 발음까지 넣어줄 거야. 쌤 설명을 들어도, 계속 들어도 좋고, 아니면 원어민 발음 들으면서 그냥 뇌에다가 그냥 각인을 시켜버리자라는 거지. 1탄, 2탄 이렇게 총두 개로. 이해했지? 자, 그러면 일단 한번 가보자. 1번부터 50번까지 먼저 설명하고 난 다음에 원어민 발음 나올 거고 영상 활용 잘 하면 돼. 그럼 시작! 쉿! 비밀이디. 아 작품이라는 거는 너무 많이 나오잖아. 무슨 이벤트 같은 거뭐 열었다. 우리가 무슨 뭐 전시회를 한다. 그러니까 좀 보러 온다. 사진전을 한다. 야생동물 보호 뭐 이런 거 한다. 맨날 나와. Artwork, work of art, painting, sculpture 이건 조각상 그리고 뭐 photograph, drawings, composition, piece 이런 거 들어가면 전부 p a r a p h a s i n 될수 있어. 그다음에 경치로 들어가는 거. 이건 어떤 상황에서 많이 나온다면 얘들아. 호텔 같은데 간다, 아가 그럼 이제 호텔 광고를 딱 하면서 하, 우리 호텔 오면은 진짜 뷰가 너무 멋있고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하거든. 그래서 scenery, landscape, scene, view, sight 이렇게 단어 챙겨주면 좋겠어. 문제 문제점은 늘 발생하는 거 알고 있지? problem, trouble, issue, difficulty. 그리고 전문가. 전문가를 우리가 초대해가지고, 뭐, 전문가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라던가,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겠다. 뭐, 시연이 있을 거다. 맨날 펄 세븐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지. Expert. professional, specialist, 그리고 master 이 중에서 좀 우리가 RC적인 포인트에서 좀 강조하고 싶은 건 professional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professional은 형용사로도 쓸수 있고 명사로도 쓸수 있어 그게좀 헷갈리잖아 RC 파이5에서도 문법적인 포인트로 자주 출제하고 있으니까 추가로 가져가면 좋겠다잉 그다음에 이제 회사나 기업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 기사글 같은 거 보면 은 맨날 무슨 회사가 뭐 합병을 했다, 인수를 했다,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나오는데, 이런 단어도 알고 있으면 좋겠어. company는 너무 쉽잖아. corporation 알것 같고, firm, business, enterprise 까지도 알 거는 같아. 근데, Conglomerate 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대기업이라는 뜻을 가지는 단어야. 그래서 영자신문 공부 많이 하는 학생들은 이 단어를 정말 자주 접하게 되거든. 약간 토익에서는 난이도가 좀 있지만 공부하는 김에 정리해놨으면 좋겠어. Agency도 마찬가지고 회사나 기업이라는 단어의 페르 프레이징 포인트로 갈수 있다. 발표. 우리가 뭔가를 발표할 겁니다. 라고 들어갈 때 Announcement 제일 먼저 생각나지. 그거 이외에도 Statement, Presentation, Briefing. 패러프레이징 될수 있어. 제품으로 들어갈 때는, 이거는 뭐, e l s 에서도 쌤, 이거는 되게 이야기 많이 한것 중에 하나잖아. items, goods, products, 그리고 merchandise 라고 들어가 있는 거. items, goods, products는 셀수 있는 가산 명사지만, merchandise는 셀수 없는 불가산의 명사이기 때문에, 문법적인 포인트까지 같이 가져가면 좋겠고. 특히나 goods 같은 경우는, 우리 가전 제품으로 들어갈 때는 white goods라고도 해. 백색 가전이라고 들어봤어? <laughs> 왜그뭐냉장고라던가뭐식기세척기라던가뭐오븐이라던가전자레인지라던가 뭐 이런 거 한번 상상해 보면 흰색으로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걸 백색가전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곤 했거든. White goods라고 들어가면 아 그런 어떤 가전 제품들을 언급하는구나라고 생각하면 좋겠어. 지시나 명령으로 갈 때는 order come in. 그리고 instructions. Instructions는 좀더 뭔가 뭐 뭐랄까 알려주는 거뭐 사용설명서 이런 느낌도 있지. 뛰어남. 탁월함이라고 들어갈 때, distinction, 뭐, excellence, superiority, prominence. 단어들 전부 다 조금 길게 생겨 먹었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 단어 좀 꼼꼼히 봐줘. 동료 들어가자. 동료랑 맨날 뭐하잖아 뭐, 네 동료한테 물어봐라. 걔한테 물어봐라. 아니면 뭐, 동료랑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 절대로 빠질 수 없는 단어예요. 토익에서는 colleague. 발음할 때 college. 아니고 college는 대학이라는 뜻이고, colleague, coworker. Fellow Worker, Work Fellow, Peer, 그리고 Associate Peer는 우리 그냥 이렇게 같이 일하는 동료뿐만 아니라 친구라는 뜻으로도 쓰이기도 해 그래서 Peer Pressure 이라고 하면 아니 남들은 다 하는데 왜 나만 안 해? 남들은 전부 다뭐 무슨 스마트폰 갖고 있는데 나는 왜 이거야? 이런 걸 우리가 Peer Pressure 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그래서 Peer 이란 단어도 같이 기억해 놓으면 참 좋을 것 같아 고객으로 갈게 고객, Customer, Guest까지는 쉽지 patron, 외워야 돼, 그리고 client, 그리고 clientele이라고 들어가게 되면 좀 집합적인 거, 모든 고객이라는 느낌으로 들어가는데 자주 나오진 않지만 알고 있으면 좋겠고 고객은 일반적으로 우리 제품을 소비해주는 사람이다 보니까 consumer이라고도 할수 있어. 자, 목표, 표적이라고 들어가면 goal, aim, target, 그리고 purpose, objective, objective도 형용사로도 쓸수 있고, 명사로도 쓸수 있지. 객관적인 이런 뜻으로도 들어가지만, 명사로 들어갔을 때, 목표라는 뜻으로도 쓰일 수 있어. 그래서 늘 단어 공부할 때는, 어, 품사가 여러 개될수 있는 것들은 좀 챙겨놓으면 좋아. 장소 들어갈게. 무슨 무슨 장소에 우리가 뭐, 이번에 뭐, 제조 공장을 뭐, 설립하기로 했다. 아니면 무슨 장소에 우리 두 번째 지사를 열기로 했다. 아니면 무슨 무슨 장소에서 이번에 무슨 컨퍼런스를 개최할 거니까 많이 좀 왔으면 좋겠다. 장소 이야기도 무조건 나와. Place, spot, well, point, location, area, well, zone, position, site. Venue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거 전부 다 어떤 장소를 표현해 줄수 있구나라고 챙겨두면 좋겠어. 자, 그 다음에 요리로 들어갈 거야. 그 레스토랑 이야기 맨날 나오는 거 알지? 레스토랑이라던가 뭐 비스토어 좀 이따가 정리해 줄 건데 그런 식당 이야기가 맨날 들어가면 우리가 이번에 신규 고객님들을 더 많은 고객님들을 attract 하기 위해서 새로운 메뉴를 만들었어요. 라고 이야기 많이 하거든. 그때 cooking이라고 하면 좀 쉽게 느껴지는데 dish라고 들어가면 DC는 접시 아니에요? 전 DC는 접시로 알고 있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접시라는 뜻도 있지만 요리라는 뜻도 있어. 그리고 food, 그리고 cuisine은 전부 다 요리라고 해석될 수 있으니까 동의원 챙겨두자. 쓰레기는 waste, litter, garbage, rubbish라고 해. 왜 이상하게 쓰레기라는 단어는왜 이렇게 빨리 외워지는지 모르겠어. 자. 왜였 자료 들어가 보자. 자료는 material, data, reference. data라고 들어가면은 뭐 정보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자료라고도 충분히 표현해 줄수 있지. material이 좀 재밌어. material 앞에다가 raw라고 해서 raw를 붙이게 되면 raw material이라고 해서 원자재라는 뜻으로도 쓸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자료뿐만 아니라 재료라는 뜻으로도 쓸 수도 있어.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여기서 언급되는 이 자료로 들어갈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semi 우리 별님이 ]한테 만약에 핸드업 나눠준다 그러면 핸드업웃도 머트리얼로 받아줄 수 있어 패러프레이즈는 충분히 가능해 그래서 머트리얼이 조금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많구나 라고 보면 돼 부동산 부동산은 property 제일 일반적이지 아니면 뭐 real estate 아니면 realty도 가능한데 부동산이 좀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apartment 이야기 나온다. 그래서 아, 어, 고객님이 그때 요청하셨던 아파트 너무 좋은 물건이 나와 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좀 보여 드리고 싶은데요. 그 아파트가 하고 반복하는 걸 미국인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 어, 그래서 단어를 좀 바꿔 줘. 그 유닛이요. 음. 그 property가요. 그, 릴리스테이시어. 이런 식으로 단어를 좀 바꿔주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패러프레이징 포인트로 많이 알면 알수록 유리해. 그리고 컴플렉스도. 복잡한 이라는 뜻도 있지만, 어, 이거는 복합단지라는 뜻으로도 쓸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동산의 의미로 받아줄 수 있어. Establishment도 마찬가지야. 어떤 건물이라던가 내가 설립한 이란 개념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p a r a Phrasing의 포인트로 들어갈 수 있어. 식당, 쌤이 아까 얘기했잖아. 식당 뭐, 레스토랑 너무 쉽지? 근데 Bistro, 그리고 뭐, Diner, 이렇게 갈수 있어. 다이너는 식사하는 사람이란 뜻도 된다? dinner는 저녁이고 diner는 식사는 사람이란 뜻도 되지만 이렇게 작은 어, 식당이란 뜻으로도 쓸수 있어 변경 가볼까? change 너무 쉽지? 또 조금 어렵게 들어가게 되면 alteration 아니면 조정하고 개조하는 거니까 modification 아니면 amendment 특히나 amendment 같은 경우는 법률이라든가 조항 같은 거를 좀 수정하고 개정하다라는 느낌 이 있지만 변경이라는 큰틀 안에서는 전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제한은 limit 아니면 restriction, 아니면 limitation, 그리고 constraint 역시나 제약이란 뜻으로 쓸수 있어. 중단한 가볼까? 중단이라고 들어갈 때 stop이 가장 먼저 떠오르잖아 아무래도. 아니면 halt도 있고 interruption은 좀 방해하는 느낌의 중단이야. 그러니까 막 이렇게 뭔가 잘 되고 있다가 interruption 중간에 허리를 딱 끊어버리는 느낌? 어 <laughs> 갑자기 파뮤가 생각나네. 그 허리를 끊는다라는 그 유명한 장면. 너네 영화 봤어? 그다음에 이제 suspension이라고 들어가는 것도 중단. pause는 pause는 우리 뭐 뭐, 이렇게 음악 같은 거 들을 때도 퍼즈 그 버튼이 있으니까 아마 그 느낌이 바로 올것 같아. 개조보수, 아유, 이거 빼놓을 수 없지. 맨날 몰드 생기고, 아니면 뭐, 누수, 잇크, 뭔가 물이 새고. 그래가지고, 개조보수 작업을 되게 많이 하잖아. Renovation, remodeling, construction, conversion, alteration, modification, refurbishment restoration 복구, 복원 작업도 전부 다 개조보수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얘네들 피러 프레이징으로 잘 챙겨두고 그중에서 alteration, modification 아까 위에서 변경이란 포인트에서도 봤지 그러니까 어떤 인테리어나 건물을 변경하는 게 개조보수라는 포인트로도 쓸수 있다. 이렇게 봐주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가능성은 possibility, probability, likelihood 그리고 chance 이런 거는 가능성. 아 이거 나왔네, 얘들아, 의상. 야 이거 진짜 너무 중요하다. 이 의상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꼭 나와. 뭐, 우리가, 우리가 무슨 샵을 열었는데, 뭐, 무슨 무슨 부크인데요 뭐, 이런 의상들을 판매하고 있고, 이럴 때도 나오고, 아니면 무슨 뭐, 커스튬 나눠줄 테니까, 유니폼 같은 거 나눠줄 테니까 뭘 해라, 이런 것도 나오고, 아니면 회사 내에서 그런 의상과 관련된 폴리시 정책을 어나운서 할 때가 있어. 실제로, 어, 쌤이 지금 여기 시험스쿨 랩에서 일할 때도 여름 되니까 그런 공고문이 오더라고. 너무 뭐 이렇게 뭐민소매라든가 이런 거는 좀 안, 뭐지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모든 회사마다 그런 거랑 관련된 폴리시가 있어. 같은 말 챙겨볼게. 일단 이 clothes라고 들어가는 건 제일 일반적이지. 그뿐만 아니라 뭐 dress, garment, apparel, costume, wardrobe 그리고 뭐 clothing, suit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옷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챙겨두면 문제 풀때 진짜 편해져 전단지 가자 나눠주는 거니까 날아다니는 거 flyer 아니면 flyer sheet도 괜찮고 leaflet도 괜찮고 handbill 손에다가 bill 주는 건데 그러니까 영소증을 진짜 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전단지를 주는 거야 pamphlet 초책자도 어떤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전단지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들어갈 수 있어 얘들아, 정신 차려야 돼. 지금 절반 왔어. 이제 명사 끝난 거야. <laughs> 쌤 너무 힘들어요. 야, 그러면은 뭐 그냥 뭐 내가 뭐몇 개만 찔끔 알려 주고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 야, 쌤그 정도 아니야. 나 비밀 가위 찍고 있잖아. 우리 지금 비밀리에 공부하고 있잖아. 뭘 하나 주더라도 아주 많이 준다고. 그러니까 오늘 이87 87이 쉬운 게 아니야. 이렇게 단어를 내가 많이 알고 카테고리가 딱 정해져 있고 이게 필요한데 너네가 그 작업을 할수 없으니까 쌤이 해서 주는 거거든. 그냥 틀어놔. 계속 듣다 보면 정리가 될 거야. 이제 동사 들어가자 에이? 구매하다 뭘 사야 될까 아이가 purchase, buy, make a purchase, get something 발표하다, announce, 뭐, release, publish, issue 쌤 아까 이슈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이 갑자기 뭐예요. 쌤 이거 오타 아니에요. 하지 말고 이슈가 동사로 들어가게 되면은 뭔가 발행하다는 뜻으로도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발표하고 알려주다라는 거에 같은 어떤 맥락을 할수 있는 거. make public present notify let somebody know 누군가에게 뭔가를 알려주다의 개념으로 들어가니까 let somebody know inform tell introduce. Reveal, disclose, disclose는 폭로하다의 개념이 있는데 전부 다 알려주는 거야. 발표하다. 우리가 이런 거를 이제 하기로 결정인 걸 발표하겠습니다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것들. 개선하다. 뭔가 좋아지게 해야 되잖아. Improve, Reform, Upgrade, Make Something Better. 그리고 enhance, enhance 진짜 자주 나온 게. Enhance는 강화하다는 라 뜻으로 쓰이거든. 그래서 우리 브랜드 awareness, 브랜드의 인지도를 enhance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쓰 동봉하다. 아 제가 이거 동, 동봉했으니까 꼭 확인해주세요. Floor plan 같은 거뭐 청사진 같은 거 제가 동봉했어요. 아까 고객님이 property 관심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 유닛 관련돼가지고 photograph 사진 찍은 거 같이 인클로즈 해드릴 테니까 보세요. In close a t t a c h add something to something 이런 식으로 쓸수 있어요. 출시하다. Release. Release가 원래 뭔 얘더라? Release는 해방시이라는 뜻이야. 아그 되게 유명한 노래 있잖아. release. 아, 그 mercy. 여기서 또 세대 차이가. 그, 쌤도 그, 그거까지는 알고 그, 이하이 씨가 예전에 그 mercy 불렀을 때이 노래 진짜 너무 멋있게 불렀었잖아. 기억나지? 않나? 응. 그래서, 근데 되게 오래된 올드 팝이긴 해. 아나산 분명히 있을 거야. 왜냐면 쌤 별리미 중에서는 50대, 60대, 70대 있기 때문에 아나산 분명히 있어. 지금 그 release me를 생각해보면 나를 해방시켜달라는 거기 때문에 이게 비즈니스 환경으로 봤을 때는 출시를 하는 거지. Launch 그리고 Introduce 마찬가지야. 감소하다, 폭락하다. Decrease만 알고 있지 말고 어 그냥 뒤에 Significantly 이런 거 같이 붙여서 외우면 더 좋겠지. Decrease, Significantly 상당히 감소하다. 아니면 Diminish, Diminish. decline 감소하는 거야. 근데 decline은 감소하다의 뜻 플러스 거절하다의 뜻도 있어. decline이 거절하다의 뜻으로 part 5에서도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외워 놔야 되고 decline substantially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돼. fall, go down, dwindle. dwindle도 하락하는 거야. plunge 그리고 plummet이라고 하면 약간 어떤 느낌이냐? 플라워매이라고 하면 곤두박질하는 느낌이거든. 아때려 박는 느낌이야. 그래서 굉장히 폭락을 해버리는 거. 콜라스는 붕괴해버리는 거니까 역시나 좀 폭락하는 느낌이지. 있요런 거는 역시나 영자신문 같은 거 보면 생각보다 많이 볼수 있는 단어인데 요즘 파이브에서 안 보였던 단어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요거 좀 가져갔으면 좋겠어. 약간 어려울 수 있지만 가져가자. 반대말로 증가하고 폭등하는 거. increase dramatically increase만 알고 있지 말고 grows rise까지는 쉽지만 지금 soar 이거 보이지 이 soar이 선생님이 지금 이거를 찍고 있는 가장 최근 시험 정답으로 part 5 나왔어 soar은 자주 언급하지 않았지만 나왔다라는 게 되게 우리가 좀 유의미하다고 볼수 있거든 그러니까 좀 외워 놨으면 좋겠고 skyrocket 느낌 딱 오잖아 skyrocket 폭등해버리는 거 surge도 팡 올라가는 거 클라임 올라가는 거 그래서 이렇게 감소하고 증가하는 거 관련돼서 패러프레이징 포인트로 동의어처럼 싹다 정리해두면 좋아 평가하다 estimate, evaluate, rate, as, uh, assess value 그리고 measure 이라고 다 들어가 있고 지키다, 준수하다 이거는 쌤이 진짜 자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한 거라서 쌤이랑 공부하는 우리 별림이들이라면 웬만하면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해 observe, obey, follow는 타동사 stick to, adhere to, comply with, confirm to, abide by는 자동사 플러스 정치사로 그냥 덩어리로 잘 외워 주자. 얘는 p a r seven 뿐만 아니라 56에서도 맨날 나왔고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나올 거니까 무조건 우리가 공부를 해서 들어가야 한다. 비즈니스 환경에서 어떤 정책이나 규정 따위를 지키고 준수하는 거는 당연히 좀 너무 잘 어울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 인명하다 a point p name nominate designate choose assign elect select 이렇게 관련된 단어들 봐 주고 기대하는 거, expect, anticipate, 그리고 look forward to. look forward to가 역시나 가장 최근 시험 part 6에서 정답 단소의 포인트로 들어가 있었지. look forward to 다음에는 ing, 동명사 써야 되는 걸로 출제됐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가져가자잉. 자, 그 다음, 시작하다. 어, 우리가 뭐 공사를 시작한다라던가, 개조보수를 시작한다라던가, 어떤 뭐 이벤트를 시작한다라던가, 그런 거할때 나오는 거. begin, start, initiate. 그래서 initiate, 우리 이 n i t i a l 사람 이름 앞글자만 딱딱딱 떼가지고 하는 게이니셜이잖아 시작하다라는 게 initiate랑 initial 연결돼서 생각하면 어렵지 않을 것 같아. commence, 아씨 commence도 이거 최근에 봤는데 너무 중요해. embark, 착수하다, take up, kick off 전부 다 뭔가 시작하다. 특히나 kick off는 우리 이제 회의 시작할게요 이런 거할때 이야기 많이 하지. 거절하다, refuse, reject, deny, turn down. 돌려서 내리는 거야 아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돌려서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거절하다의 느낌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어 그리고 decline 아까 감사도도 있지만 거절하다도 있다고 했으니까 잘 체크해 놨으면 좋겠어 승인하다 허락하다 approve acknowledge recognize 뭐 아니면 agree permit consent to allow 그리고 grant까지 잘 봐주고 점검하다 뭐, 우리가, 뭐, 품질 검사 한다라던가, 아니면 이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사를 한다라던가, 이런 이야기 들어가야 되겠지? Inspect, check, examine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 오버홀이라고 한국으로도 이야기 되게 많이 하잖아. 이 단어 알고 있는애들아 뭔가 기계가 이렇게 있으면그 점검을 하는 거야. 전반적으로 지금 이 얘기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 그리고 investigate. 이런 건 전부 다, 어, 패러 p h r a 포인트야. 신청하다. 어, 여기,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은 언제까지 신청하세요? 자문봉사하는 거 관심 있으면은 apply for, 신청하세요? 아니면은 뭐 무슨 무슨 직책에 관심 있으면 resist for, 하세요? 무슨 멤버십 되고 싶으면 사슴의 비밀가에 구독하고 싶으면 sign up for, 하세요? 이런 거. request to ask for enroll in, 등록하다까지 뒤에 어떤 전치사를 갖다 붙여놨는가를 좀 유념하면서 봤으면 좋겠어. 취소하다. cancel, take back, retract, withdraw 그리고 call off withdraw는 철수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외웠을 거야 토익에서는 인출하다 돈 따위를 인출하다라는 뜻도 있고 취소하다라는 뜻도 있어 조금만 더 참가하다는 participate in 다 알고 있지 attend 다 알고 있지 take part in 그리고 enter, partake in partake in은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아 그래도 공부해서 들어가면 좋겠다 자 그다음 철거하다 demolish. 그냥 와, 와, 없애버리는 거야. 항상 쌤이 누누이 말하지만 단어 공부하다가 아이 단어의 느낌이 좀안 온다. 이걸 내가 어떻게 외워야 될지 좀 고민된다. 구글에다가 단어 딱 치고 이미지 눌러. 이미지가 눈에 싹 들어오면서 시각적인 이미지로 조금 암기가 편해져. 그래서 demolish 모르겠다 한번 쳐봤으면 좋겠고 원어민 발음도 좀 많이 들어봐. 원어민 발음 쌤이 이 이부에서 다 들려줄 거니까 거기서 가지 말고 pull down. tear down, tear, 아이고, tear down, phase out, 그리고 rape down, 이라고 하면, 철거하다라는 뜻으로 들어가. 또맞다 책임지다, assume, undertake, shoulder, 어깨, okay. shoulder, 내 어깨에다가 우리가 짐을 지다라고 하지. 야, 저 신기하지 않나? 어떻게 이렇게 인간이라는 거는 결국 다 비슷해. 한국인이든, 어, 미국인이든, 영국인이든 뭔가 이렇게 책임지고 떠맡을 때는 어깨가 무거운가 봐. 다들 이 승모근이 좀 빳빳해지나 봐. 그러니까 이 shoulder 이라는 단어가 나 너무 신기하다고. 우리도 야, 니네 어깨에 짐 내려놔라. 니네 혼자 다 그거 책임질라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영어에도 shoulder 가 있다는 라게 어, 너무 흥미롭다고. bear, 참는 거야, 참는 거. 그러니까, 떠맞다, 책임지다. be in charge of, 무엇을 책임지다, be responsible for, 최근에도 정답으로 나왔고, take charge of, take up, 이런 단어들이 있어. 고장나다, 맨날 뭐가 고장나가지고, 이거 좀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고객님의 항의 이메일 같은 거 많이 볼수 있지. break down, be out of order, 오더가 나간 거야. 기계가 있으면은 뭐 예를 들어 밴딩 머신에다가 동전을 넣으면 걔가 이렇게 가가지고 버튼을 누르면 쭉쭉쭉쭉 이런 오더가 있는데 그 순서가 아웃. 맛이 가버렸기 때문에 고장난 거지. 뭐펑 n be not working properly, something is not working properly, 아니면 act up, 이런 게 들어가면 고장나다라는 뜻이야. 그리고 달성하다, 성취하다, accomplish, achieve, attain, reach one's goal, 누군가의 목표에 도달하는 것, meet one's target, 어떤 target을 충족시키는 것, realize, fulfill, 이라는 단어들이 있어. 연락하다는 contact, reach, reach out to, 아니면 call, make contact, get in touch, 아니면 notify, Communicate 이런 단어들이 paraphrasing 될수 있겠지. 초래하다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뭔가가 cause 한 거고, 뭔가가 lead to 결과로 가는 거야. Result in 아니면 incur, induce, bring on, produce 이런 단어들이 있어. 그리고 마지막. 미루다 연기하다. 어 어떤 어, 맨날 뭐 inclement weather 악천후 때문에 어 이번에 비행편이 연기되었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지 않아서 이번에 베이스볼 매치가 뭐 다음 달 연기돼서 이런 식으로 연기되는 일정들도 많이 나오지. delay postpone put off는 무조건 그도 외워서 들어가줘야 되고, put back, 단어 봤을 때 느낌 좀 있을 것 같아. defer, 조금 어렵지만 알고 있으면 좋겠고, procrastinate, 은 실제로 원어민들 i 되게 많이 쓰는 o 현이야 어, procrastinate, 이라는 단어까지도 알고 있으면 p r o c r a s t 자자자 자, 자. 이제 1부가 끝났어. 이제부터는 쌤 설명뿐만 아니라 나 원어민 발음 들으면서 그냥 뇌에다가 문신처럼 각인시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원어민 발음 쫙 나갈 거거든. 잘 듣고 진짜 내 거로 만들어보자. 이거를 공부 하고 난 다음에 팔 세븐 지문 봤을 때. 확실히 정답 찾는 거, 정답 도출 이어지는 거, 패러프레이징 포인트 가는 거 쉬워질 거야. 이게 없어서 어쩌면 어려웠던 거일 수도 있거든. 쌤이 잘 정리해 준거 보면서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어. 쉿. 비밀이디 작품. Artwork, work of art, painting, sculpture, p h o t o g r a painting sculpture photograph drawings composition piece scenery scenery landscape scene view sight scenery landscape scene view sight 문제. problem trouble issue difficulty problem trouble issue difficulty 전문가 expert professional specialist master expert professional specialist master 회사 기업 company corporation firm business enterprise conglomerate agency company corporation firm business enterprise conglomerate agency 발표 announcement statement presentation briefing announcement statement presentation briefing 제품 items goods products merchandise items goods Products. Merchandise. 지시, 명령. Order. Command. Instructions. Order. Command. Instructions. 뛰어남. Tagoram Distinction. Excellence. Superiority. Prominence. Distinction. Excellence. Superiority. Prominence. 동료 colleague coworker fellow worker workfellow peer associate colleague coworker fellow worker workfellow peer associate 고객 cool. customer guest patron client clientele consumer customer guest patron client Clientel consumer. 목표 표적. Goal aim target purpose objective. Goal aim target purpose objective. 장소 place spot point location area zone position site. Venue. Place. Spot. Point. Location. Area. Zone. Position. Site. Venue. Yuri. Cooking. Dish. Food. Cuisine. Cooking. Dish. Food. Cuisine. Suraki. Waste. Litter. Garbage. Rubbish waste litter garbage rubbish 자료 material data reference material data reference 부동산 property real estate realty apartment unit complex establishment property real estate realty apartment unit complex establishment 식당 restaurant, restaurant bistro diner restaurant bistro diner 변경 change alteration modification amendment change alteration modification amendment 제한 limit restriction limitation constraint limit restriction limitation constraint 중단 stop halt interruption suspension pause stop halt interruption suspension pause 개조 보수. renovation Remodeling, construction, conversion, alteration, modification, refurbishment, restoration, renovation, remodeling, construction, conversion, alteration, modification, refurbishment, restoration. Possibility, probability, likelihood, chance possibility probability likelihood chance 의상 clothes dress garment apparel costume wardrobe clothing suit clothes dress garment apparel costume wardrobe clothing suit 전단지 flyer sheet leaflet handbill pamphlet flyer sheet leaflet handbill pamphlet kumehada purchase buy make a purchase get something purchase buy make a purchase get something announce release Publish. Issue. Make public. Present. Notify. Let somebody know. Inform. Tell. Introduce. Reveal. Disclose. Announce. Release. Publish. Issue. Make public. Present. Notify. Let somebody know. Inform. Tell. Introduce. Reveal. Disclose. 개선하다. Improve, reform, upgrade, make something better, enhance. Improve, reform, upgrade, make something better, enhance. 동봉하다. Enclose, attach, add something to something. Enclose, attach, add something to something release launch introduce release launch introduce 감소 폭락하다 decrease significantly diminish decline substantially fall go down dwindle plunge plummet collapse decrease significantly diminish decline substantially fall go down Dwindle, Plunge, Plummet, Collapse Increase Dramatically Grow, Rise, Soar, Skyrocket, Surge, Climb Increase Dramatically Grow, Rise, Soar, Skyrocket, Surge, Climb 평가하다. Estimate, Evaluate rate assess value measure estimate evaluate rate assess value measure 지키다 준수하다 observe obey follow stick to adhere to comply with conform to abide by observe obey follow stick to adhere to comply with conform to abide by 임명하다 appoint name nominate designate choose assign elect select appoint name nominate designate choose assign elect select expect anticipate look forward to expect anticipate look forward to 시작하다 begin start initiate commence embark take up kick off begin start initiate commence embark take up kick off 거절하다 refuse reject deny turn down decline refuse reject deny turn down decline 승인하다 허락하다 approve acknowledge recognize agree permit consent to allow grant approve acknowledge recognize agree permit consent to allow grant 점검하다 검사하다 inspect check examine overhaul test investigate inspect check examine overhaul test investigate 신청하다 apply for register for sign up for request ask for enroll in apply for register for sign up for request ask for enroll in 취소하다 cancel take back retract withdraw call off cancel take back retract Withdraw. Call off. 참가하다. Participate in. Attend. Take part in. Enter. Partake in. Participate in. Attend. Take part in. Enter. Partake in. 철거하다. Demolish. Pull down. Tear down. Phase out. Rip down. Demolish. Pull down. Tear down. Phase out. Rip down. Assume. Undertake. Shoulder. Bear. Be in charge of. Be responsible for. Take charge of. Take up. Assume. Undertake. Shoulder. Bear. Be in charge of. Be responsible for. Take charge of. Take up. 고장나다. Break down. Be out of order. Malfunction. Be not working properly. Act up. Break down. Be out of order. Malfunction. Be not working properly. Act up. 달성하다, Accomplish. Achieve. Attain. Reach one's goal. Meet one's target realize fulfill accomplish achieve attain reach one's goal meet one's target realize fulfill contact reach reach out to call make contact get in touch notify communicate contact reach reach out to call make contact get in touch notify communicate 초래하다 cause lead to result in incur induce bring on produce cause lead to result in incur induce bring on produce 미루다 연기하다 Delay. Postpone. Put off. Put back. Defer. Procrastinate. Delay. Postpone. Put off. Put back. Defer. Procrastinate. <laughs> 고생 많았다. 근데 또 이게 얼마나 도움 되는지는 알고 있지. 고득점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컨텐츠야. Part 3, Part 4, Part 7, Peter Phrasing은 말 그대로 고득점. 정말 기초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단어들이 어느 정도 쌓였을 때그 단어를 막 주구장창 막, 막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는 거를 잠시만, 잠시만. 이거, 이거 따로 외우지 말고 요래요래 요래 나온다, 요래요래 요래 나온다라고 쌤이 지금 카테고리 쫙 해가지고 분류해서 알려주는 거거든. 어, 힘든 거는 당연하지만 그만큼 효과 있을 거라고 확신해 고생 많았고 세븐 이즈 퍼 세븐 이탄 이어갈게 다음 시간에 보자 ,이. 안녕